찬양사역단체 홀라이프 워십이 28일 정계범 1집 홀라이프 워십을 발표했습니다. 기독교 NGO 라이프 워시퍼가 결성한 단체인 홀라이프 워십은 그동안 정기적으로 홍대 워십 스튜디오와 온마음 시어터 등에서 찬양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홀라이프 워십은 이번 앨범을 통해 지난 6년간의 사역을 돌아보고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이번 앨범은 스웨덴 화가 EMI가 앨범 수록곡들을 성경적으로 해석해 표현한 작품들이 주요 표지를 장식해서 디자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홀라이프 워십은 이번 앨범 발매를 기념해 29일 서울 영복교회에서 기자회견과 감사 예배를 드리고 특별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